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서초사업부 김길형 차장입니다. 오늘 마리고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충남교향악단 오보의 수석 이현옥 선생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보이스트 이현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코스모스 악기 방문해 주셨어요. 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 코스모스 악기에 악기를 의뢰를 좀 드렸어요. 이제 본사에서 악기가 좀 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빨리 좋은 악기를 보내주셨다고 연락을 받아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언박싱을 좀 해볼 건데요. 무슨 악기를 구매하셨죠? 저는 마리고 M2 악기를 2008년부터 쭉 쓰고 있었고요. 저는 M2 모델이 지금까지 쓰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주문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악기 말고 뭔가 특별한 것도 하나 더 주문하셨는데. 네, 그 브라운 헤드인가? 그걸 뭐라고 하죠? 네, 모파인이라는 모파인. 네. 네. 그 악기를 지금 유럽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프랑스 렐로 선생님께서 쓰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좀 떨리는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뜯을까요, 선생님? 네, 아유,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열겠습니다. 악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아, 드디어 너무 특별한데 여기 원래 이제 모델명하고 네. 시리얼 넘버 써 있는 자리인데 선생님 성함이 써 있습니다. 주문하신 헤드에도 모파인 헤드에도 포장지에 이현옥이라고 선생님 성함이 써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선생님 한번 열어보시죠. 아, 그럴까요? 악기부터 할까요? 헤드부터 할까요? 아, 헤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네. 네. 오, 예쁘네요. 예쁘네요. 나무 색깔이 예쁘네요. 아, 정말 예쁘네요. 색깔이. 악기도 한번. 저는 이 케이스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와. 두둥. 하나는 M이고 하나는 S.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많네. 보통 S 사용하시죠? 네, 저는 이제 S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악기니까 소리를 한번 내보셔야. 그럴까요? 네. 보통은 오보에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M2 모델은 여기 위에 짧게 나눠져 있어서 쉽게 이렇게 체인지가 가능하거든요. 그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M2만 그렇죠? 다른 네. 제조사에도 이런 모델은 없는 거죠? 예. 네. 요즘에 뭐 부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통과하는 거죠. 아, 그럼 그건 벨만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벨만 교체할 헤드는... 수 있어요. 소리를 결정하는 데에서는 맨 처음 이제 호흡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헤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엑스트라 헤드를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특별히 좀 부탁을 좀 드렸죠. 네.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M을 한번. 어? 이것도 마음에 드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M이랑 S랑 차이는? 이게 음정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는 440 피치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S는 442 피치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겠네요. 근데 이제 리드를 또 맞추면 가능하기도 하니까. 저 예전에는 또 M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아, 네. 이게 너무 기대가 돼요. 소리가 더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네요. 너무 좋은데요? 이게 훨씬 더 표현하기가 좀 더 편하고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좋은 악기가 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새로운 악기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